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터닝 메카드 카드 배틀 게임. 자, 어려움 난이도가 생기면서 아주 즐겁게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려움 난이도 때문에 적들을 많이 만나서 카드를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전력이 3성짜리로 아주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상상되고 있어. 자, 그래서 이번 편은 이제 스토리 모드는 레벨 36까지는 아직 열려있지가 않고, 학교 어려움 난이도, 학교 지역 5 가보도록 하죠. 지금 행동력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아마 레벨업이 되면서, 다 채워져가지고, 다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짠짠짠짠짠. 이게 지금 행동력이 6이 쓰이면서 6 곱하기 5 경험치가 생기죠. 보통 난이도는 곱하기 3인데. 근데 저기 왜 이렇게 없어? 좋았어. 프린스 콩.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만나기 힘들었던 적들이죠. 짠짠. 저기 언제 저렇게든 다 찼지, 근데? 좋았어. 어려움 라인조지만 지금 전력으로는 저렇게 한 턴에 보내버릴 수 있는 고릴라 스퀴즈. 아, 이거 있는데. 자, 거의 이제 왔어. 아, 아주 적당한 시기에 레벨업이 되네요. 좋아, 좋아. 적까지 만나면서. 야, 이거, 피닉스, 이런, 피닉스는 처음인가? 전엔 만났던 것 같기도 하고. 피닉스, 파이널 어빌리티 한 방, 맞아줘. 야, 12,000까지 나오는구나. 자, 나백작 공중고개. 카드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레벨 35까지 됐고요. 계속 가보죠. 학교 지역 5. 어려움 난이도입니다. 짠. 자, 54%. 다른 때보다 적은 좀 적게 맞는다. 옥타. 옥타는 되게 커. 빰빰빰빰빰빰빰빰. 자, MP가 많이 있으니까 스킬 충분히 써가지고. 다를 때보다 적을 만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MP가 꽉 차서 전투를 하게 되는군요. 근데 좀 빡빡하게 진행돼도 적을 계속 만나는 게 좋은데. 그래야 빨리 경험치도 얻고, 카드도 얻고. 자, 아주 다양하게 나오네. 타이탄. 자, 카드, 지금 버닝 스파크. 누굴 또 레벨을 올려볼까? 버닝 스파크, 크리티컬 범프, 자이언트 슬랩, 절규의 소리. 이 2성짜리는 다 그냥 재료로 써버려야겠다. 3성짜리도 이제 많아가지고. 자, 96%. 이제 보스겠죠, 보스. 아, 무관이 보스였어요. 우와. 야, 이거 쉽지 않겠다. HP가 1600, 16500이야. 자, 일단 이걸로 한방 때려주고, 대지의 분노 한번 때려주고. 자, 공격력을 봐야지. 2471. 와. 야, 이거 아주 간당간당 하겠는데? 내가 이겼어, 그래도. 야, 이거 더 카드들을 강화해야겠는데. 다음 어려움 난이도 보스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 와, 경험치 400. 이게 뭐야, 카드는 1성짜리죠? 자, 스테이지 클리어. 자, 여기는 완전 클리어네.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가지역. 주택가지역 어려움 난이도가 이제 생겼죠. 공사장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번 편은 이렇게 보스까지 깼으니까 여기까지. 어려움 난이도, 학교 지역 보통 난이도하고 어려움 난이도 다 완전히 클리어하면 이렇게 빨간색 클리어가 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좀 빨리 끝났으니까 저거 해볼까? 카드를 좀 강화해볼까요? 관리 2성짜리는 그냥 다 보자. 빰빰빰빰. 카드 강화. 이거 업데이트 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등록 카드들도 바로 이렇게 강화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슬랩 조금 해줄까? 일단 1성짜리 다 써버리고. 너무 많아졌어. 빰빰빰. 80장 있거든요 지금. 자, 파괴의 파도. 자, 폭발 부적은 여기에 딱 두 장이 있죠. 공중곡에도 있는 것 같아. 스파클링 썬더. 벌떼의 습격. 크로키. 1성짜리는 바로바로. 일단 정리를 해줘야지. 자, 그래서 고급 방아. 자, 곧 쿠폰이 또 들어올 거니까. 5600골드. 자, 레벨 17까지. 자, 그러면은 돼지의 분노, 버닝 스파크, 크리티컬 범프, 자이언트 슬랩까지. 절규의 소리는 다음에 해야겠다. 자, 그럼 지금 공격력이 이제 2000이 넘었죠, 2000. 근데 왜 덱 랭크가 B밖에 안, B+도 안 되지? 타입이 저게 안 됐구나. 콤보 저게 없네. 바꿔줘야겠다. 지금 절규의 소리는 아직 레벨업을 안 했으니까. 아, 왜 이렇게 많아 이제 카드가. 삼성짜리 빨간색 용암의 돼지. 이 진영이 안 되네. 섬광 폭발. 아, 잘못 걸렸다. 자이언트 슬랩이 아니었는데. 버닝 스파크하고 크리티컬 범퍼는 남겨놔야 되는데. 저거는 공격력이 세서. 절규의 소리, 용암 돼지. 용암 돼지. 아주 콤보 공격이 다 돼야 되는데. 자이언트 슬랩. 절규의 소리.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아, 자이언트 슬랩 괜히 했네. 자, 이렇게 돼야 지금 덱 랭크가 B+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저장하고. 자, 뭔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예. 자, 그래서 이번 편에는 학교 지역을 어려움 난이도까지 다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이제 공사장 지역을 3, 4, 5 지역 다 클리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